어서 일어나세요. 우리 초원이 나무랄 데 없는 심성을 가진 아이입니다. 엄마 잘못 만난 거 초원이 다시 아니잖아요. 그래서요? 비록 내림굿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길이 저와는 다릅니다. 달라서 발 뒤에서 사람들 점 봐주고 그럽니까? 그건 일시적인 과정이에요. 무당들 다른 사람 점 사봐주고 나무에 굿을 하는 것도 다 자기 수양이고 자기 업을 닦는 일이지 나쁜 일 아닙니다. 무당이 뭘 하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. 우리 초원이 결국은 큰 학자가 될 겁니다. 무빈이 앞날에 도움을 줬으면 좋지 절대 방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. 참 가관이군요. 네? 한쪽에선 초원일 원해도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한쪽에서는 초원이 받아달라 무릎 꿇고 빌어요? 도대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?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? 평창동 사모님께서 그러셨다고요? 두 사람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?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? 사모님, 어서 일어나세요. 보기 거북합니다.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군요. 다음에 다시 오죠. 아, 그래. 바로 이거였지. 코앞에 방을 얻은 이유가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그걸 왜 나한테 묻니? 그런 얼굴 하지 마. 양쪽 집에서 날 갖고 노는 거야! 알긴 알아! 그만 일어나세요. 어머님한테 가보세요.